잉카 제국에는 현대 군대와 같은 공식적인 분파 체계가 없었습니다. 대신 잉카 제국의 군대는 잉카의 황제인 사파 잉카의 권위 아래 통일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된 군사 구조 세력으로 활동했습니다. 군사 구조 내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위는 현대 군대의 분과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잉카 보병은 군대의 중추를 형성했으며, 야나쿠나로 알려진 전문 군인과 미티마라고 하는 징집된 전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보병 병사들은 슬링, 창, 철퇴, 곤봉과 같은 무기들을 장비했습니다. 그들은 방어를 위해 방패를 사용하고 적을 압도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는 근접 대형으로 싸웠습니다. 잉카 제국에는 슬링어라고 하는 고도로 숙련된 군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병사들은 원거리 무기인 슬링을 사용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슬링어는 잉카 전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확도와 사거리가 뛰어났습니다. 슬링어는 양모나 식물 섬유로 만든 슬링을 사용하여 돌이나 점토 알갱이를 고속으로 추진시켜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슬링을 통하여 엄청난 정확도와 힘으로 돌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병사였습니다. 궁수는 잉카 군대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였습니다. 그들은 공격과 방어 작전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잉카 궁수들은 물매와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원거리 지원을 제공했고, 장거리에서 적을 노리는 데 능숙했습니다. 궁수는 보병이 근접전에 돌입하기 전에 적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병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았고, 길들여진 말이나 대규모 기병 부대는 없었지만, 잉카 제국은 제한된 수의 기병 부대를 고용했습니다. 이 기마 전사들은 많고 잉카의 반란이 이루어지는 동안 스페인 정복자들의 무기와 갑옷을 사용하면서 말을 타는 방법을 배웠고, 일반적으로 높은 사회 계층에서 뽑혔으며 정찰, 통신 및 제국 전역의 메시지 또는 군대의 신속한 수송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후퇴하는 적의 추격과 전장에서의 기동성 제공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잉카 군대에는 특정 임무에 전념하는 특수부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국 전역의 신속한 통신을 담당하는 전문 메신저인 차스키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스키는 메시지의 빠른 전송을 보장하는 릴레이 시스템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부아라카로 알려진 정예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전사들은 뛰어난 기술과 용맹함으로 선발되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황제의 개인 경호원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잉카 군대는 전략적 위치를 방어하고 주요 영토를 통제하기 위해 요새화에 큰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방어 구조물 역할을 하는 푸카라로 알려진 정교한 요새와 요새화된 위치를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요새는 산간 지역이나 고지대에 전략적으로 위치하여 방어에 자연적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잉카 군대는 현대 군대에서 볼수 있는 별도의 부대로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장군이 이끄는 지역 사령부를 기반으로 한 사단이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에는 자체 군대가 있었고, 큐라카스의 지휘 아래 더 작은 부대로 더 나뉘었습니다. 이 계층적 구조는 광대한 제국에 걸친 잉카 군대의 효율적인 조직과 조정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잉카 군대는 개별 치부보다 집단 행동과 조정을 강조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 내의 다양한 부대는 통일된 부대로 함께 일했으며 각각 전투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잉카 군대의 성공은 전략적으로 군대를 배치하고 우세한 수를 활용하고 특수한 가지에 의존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기동을 조정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했던 잉카 군대는 제국의 광활한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한 막강한 군대였으며, 잘 조직되고 훈련된 전쟁 방식과 우월한 숫자 및 전략적 전술이 결합되어 통치 기간 내내 군사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잉카 군대는 몇 가지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들 중 하나는 가능한 한적의 영토를 평화롭게 정복하고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잉카는 그들의 잠재적인 적들이 항복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외교적 협상, 위협 및 군사력 과시 등을 사용했습니다. 평화로운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잉카는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적을 무찌르기 위해 여러 전술을 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잉카는 제국의 규모와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영토 확장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웃 나라의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 군사 원정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잉카는 군사적 정복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교와 동맹을 통해 다른 문화와 지역을 제국에 편입시켜 충성도를 얻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잉카 제국은 미트마쿠나라는 전략을 실행했는데, 이 전략에는 정복한 민족을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재배치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전술은 여러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첫째, 민족 또는 언어 집단을 해체하고 여러 지역에 분산시킴으로써 반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 이주한 공동체가 잉카 관습과 전통을 채택함에 따라 문화적 동화가 촉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국은 재배치된 인구의 다양한 기술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잉카는 요새화된 도시나 거점을 만났을 때 공성전에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봉쇄, 정면 공격, 벽 허물기, 궁수와 슬링어를 위한 높은 플랫폼 건설과 같은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잉카는 군사 작전에서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한 심리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이 전술로 잉카는 위협적인 군사력 과시, 공개 처형, 소문 유포 및 협박과 같은 전술을 사용하여 적을 공포에 빠뜨리고 진압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사기를 약화시키고 그들 자신의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느낌을 조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잉카는 영토를 강화하였고 방어적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전략적 위치에 위치한 마추픽추와 같은 정교한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요새들은 종종 높은 산이나 절벽에 지어졌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잉카는 또한 안데네스라고 알려진 계단식 논을 방어 구조물로 사용하여 더 높은 곳에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전쟁 스타일은 군사적 기량, 전략적 계획, 효율적인 물류 및 심리전의 조합이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전쟁에서의 성공은 그들의 우월한 숫자, 효율적인 행정, 인프라, 그리고 정복한 민족들을 그들의 제국에 동화시키는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제국의 중앙 집중식 통제 및 조직화된 군사 구조와 함께 잉카가 수세기 동안 광대한 제국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